마블의 코드로 해석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DC에서 조커란 영화 나왔어요. 무려 베니스 영화제 상 최고 받았죠. 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예고편만 보는데 딱 느낌이 왔어요. 이번에 조커는 마블의 유사성을 극대화했어요. 원래 DC는 대표적으로 유사성이 없죠. 환상의 세계. 어떤 인간과 동떨어진 세계를 그렸는데 이번에 조커는 완전히 그냥 현실 세계를 베이스로 했죠. 그래서 조커가 지금 미국에서는 평론가들한테 많이 까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영화가 안 좋아서가 아니래요. 딱 제가 오늘 보고 그것도 기사를 보고 필이 왔어. 너무 유사하다 못해 총기 난사범들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 조커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하고 있는 밀려난 백인 남성들을 암시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왜안 좋은 평론을 주냐면 위험한 영화다. 사회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마블의 코드를 본 사람들은 느낌이 오죠. 유사성이 극대화됐구나. 이것은 DC 영화지만 마블보다 유사성이 극대화된 그런 영화다. 베니스 영화제는 어쨌든 그래도 되게 현실주의적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커가 판타지 영화였으면 상을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감독이 DC한테 이런 제안을 했대요. DC의 블랙 라벨을 하나 만들자. 이것은 DC의 기존 세계관이 아니라 작가 만들게 만들어 해줘라. 그러니까 이 감독이 뛰어난 거야. DC의 기존 세계관으로 가면은 유사성이 너무 없어서 마블의 성공 포인트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아예 이렇게 좀 분리돼서 그 환상적인 배트맨 말고 유사성을 하다못해 현실에 발버둥치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 자기는 조금 더 관객이 어필할 것 같다. 그 조커를 만든 거죠. 그죠? 마블의 코드를 보고 보면 모든 영화가 다 해석된다. 이런 얘기도 하나 해줬습니다.